얘를 데리고 나오다 생각하니까 또 레몬을 안 샀더라고요.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 한 컵하고요. 물입니다. 생강가루 아니면 생강조각 한 조각, 잼 뭐든지 생강과 관련된 거 있으면 한 스푼 넣어주시면 좋아요. 마늘 몇 조각 넣고요. 그리고 많이 매울 정도로 넣지 말고요. 약간 칼칼하면서 감칠맛 날 정도만 넣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3개만 넣을게요. 그리고 양파 있으면 한 반 개만. 자, 대파도 연어를 좀 잘라볼게요. 반대 쑥에 조금 밥을 넣고요. 여기 한톱 들어갈 만큼만 할 겁니다. 이 연어를 두께를 좀 두껍게 하시면 돼요. 그러면 하루를 절여도 속에 끼까지 깊게 짠맛이 안 들어가거든요. 아침에 하면 저녁에 먹을 수 있고. 자, 연어 700g입니다. 자, 맛술 한 컵 넣을게요. 소주잔으로. 3분만 끓이고 불 끄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차갑게 식힌 다음에요. 연어에다가 볶겠습니다. 연어장이 완전히 식혀졌거든요. 연어에다가 보면 되겠습니다. 연어는 700g 정도고요. 자, 이렇게 덮어서요. 이제 하루가 지난 연어장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밥이랑 한 개씩 딱 올려서 먹을 만한 사이즈로 이거는 가위로 이렇게 자르시면 좋아요. 이렇게 김가루 들어가야 되거든요. 통깨를 조금 넣으셔가지고요.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참기름을 반 스푼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물조물합니다. 그러면 김가루에 깨가 이렇게 발리죠. 야채 같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조금 같이 옆에다 두시면 좋고요. 노른자가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. 이렇게 넣고요. 이건 대파 썬 거거든요. 대파 썬 거를 여기다가 좀 깨를 조금 더 뿌리고. 자, 그리고 연어장을 조금만 더 뿌리시면 됩니다. 밥에다가. 자칫 많이 넣으면 짜니까. 자, 이렇게 연어장 밥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